멍키 스패너로 머리를 수십 차례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A씨. 검찰은 가해자인 경쟁업체 사장 B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월 28일 전북 군산에서 B씨에게 멍키 스패너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머리를 10차례나 가격했는데요. 당시 비명을 듣고 나온 A씨의 아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자수하며 A씨가 약 1년 전부터 내 연락을 피했다.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두개골 골절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A씨의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와 업계에서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다. 최근 가해자가 욕심을 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제가 따내자 가해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A가 공사를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다녔다. 이때부터 제게 양심을 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죽이려고 왔다는 말을 들었고 머리를 가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 입증이 어렵다며 이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최근 자필 편지를 받았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A씨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